마음으로 듣는 희망의 소리 시간입니다. 험한 파도가 치는 영국의 한 부두에 한 청년이 어부를 찾아 이같이 얘기합니다. 선장님, 저를 혹시 배에 태워 저 폭풍 속으로 들어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험한 줄은 알지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사히 돌아온다면 만 보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수락한 어부에게 청년은 자신을 돗대에 묶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배 안으로 숨지 않게 잘 묶어주십시오. 마침내 엄청난 폭풍을 향해 배는 출발했고 몇 번의 위험한 고비가 있었지만 무사히 귀향했습니다. 어부는 청년을 부려주며 이같이 묻습니다. 아니 청년, 도대체 이런 위험한 일을 왜 부탁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청년은 이같이 이야기합니다. 예, 폭풍을 그림에 담고 싶었는데 체험하지 않고는 제대로 그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 청년은 바로 21살 때 영국에 왕립 아카데미에 인정을 받으며 영국 최고의 학과로 인정받던 올리안 터너였습니다. 이 터너는 1775년에 태어나서 1851년까지 활동을 했고요. 대형 박물관에 그의 작품들이 소장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한국에서도 이 올리안 터너의 작품이 전시된 적이 있습니다. 네, 한번 잠깐 올리엄 터너의 작품을 잠깐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런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린 회사의 폭풍우는 터너의 최고 작품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지금도 영국은 매년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치는 화가에게 터너의 이름을 딴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명과 동기는 체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든 과정 속에 있다면 분명 가장 확실한 증명과 동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난 뒤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명과 동기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리엄 터너처럼 여러분도 희망의 전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희망을 바라보는 자만이 희망을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바라보는 자만이 희망을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 있고 어떤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희망을 바라보시면 희망이 현실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듣는 희망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